우리나라에 그 KBS 브랜드가 없는 게 항상 고민이었어요. 한번 들어보세요, 교수님. 가볍죠? 되게 가볍네. 못이 없잖아요. 아, 다 짜임이에요. 부정적인 방법이었구나. 네. 그래서 얘가 대를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전통 기법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수축하고 팽창하고 팽창하고 혼자 하고 하면서 더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지는 거거든요. 전통 가구에다가 미나 이렇게 결합시킨 거 범인의 컨셉이고 이런 걸 좋아했던 분들이 지금 다 청년팀 방법. 그렇죠.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좀 더 미나도 이렇게 더 널리 이렇게 확산이 되고 아마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. 근데 이제 펌이 가구만 할 게 아니고 리빙 브랜드로 키울 거고요. 틀 자체가 좀 현대적인 스마트폰 틀이잖아. 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미나가 들어가면 미나가 돋보이지. 네, 맞아요. 역설적인 배치가 이게 의외로 이게 다 반응이 좋다고. 전통인데 전통이 틀리다는 거면 골이 타고난다. 맞아요. 이렇게 짜인 가구로 만드는 게 제일 베이직한데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렵고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. 그리고 제일 명분을 가질 수 있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의 컨템포러리 스토리를 타임레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100% 짜임을 한 거고요. 금속, 아크릴 해가지고 완전 새롭게 힙하게 허민만의 독보적인 그 아이덴티티로 새 제품 제작을 할 거예요. 가격이 되게 비싸겠네. 그렇죠. 근데 이건 얼마예요?